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 거르멍 생활의 일본어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네, 오늘은 여행 소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네요. 네, 그럼 먼저 연산부터 함께 보시죠. 도도!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自転車に乗ったり、海で遊んだりしました。 わあ、楽しそうですね。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우도는 어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우도를 다녀온 소감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우도는 이니까 조사 와를 사용해서 우도와 라고 하면 되겠죠. 어땠습니까? 는 どうでしたか? 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도는 어땠습니까?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연습해볼까요? 네. 우도는 어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네, 좋아요. 한번 더.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잘하셨어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아주 즐거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우선 즐겁다 라는 형용사는 楽しい입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형용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楽しかったです.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이라는 뜻의 すごく를 앞에 붙여서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라고 하면 아주 즐거웠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그럼 제가 먼저 우도는 어땠는지 물어볼 테니까 나리 씨가 아주 즐거웠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완벽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좋겠네요.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우선 앞부분 いいですね는 좋겠네요. 좋네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何をしたんですか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何を가 무엇을이죠. したんですか는 동사하다, 수루의 과거형을 활용한 의문문입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겠네요. 무엇을 했습니까?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제가 먼저 우도는 재밌었다고 말할 테니까 나리 씨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우도와 楽しかったです.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自転車に乗ったり、海で遊んだりしました. 자전거를 타거나 바다에서 놀거나 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自転車に乗ったり, 海で遊んだりしました. 자전거를 타다 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자전거에 타고였죠. 이번 문장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타거나라고 할 때는 노르를 노따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는 지덴샤니 노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놀거나인데요. 바다에서 놀다는 우미데 아소부입니다. 이 또한 놀거나의 형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아소부를 아손다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놀거나는 우미데 아손다리가 되겠죠. 자전거를 타거나 바다에서 놀거나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시마시다 까지 더해서 지덴샤니 노따리, 우미데 아손다리 시마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바다에서 놀거나 했습니다. 지덴샤니 노따리, 우미데 아손다리 시마시다. 자전거에 놀다리, 우미에 아손다리 시마시다. 제가 먼저 우도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테니까 나리씨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우도에 何をしたんですか? 자전거에 놀다리, 우미에 아손다리 시마시다. 네,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보죠. 자전거에 놀다리, 우미에 아손다리 시마시다. 자전거에 놀다리, 우미에 아손다리 시마시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自転車に乗ったり、海で遊んだりしました. わあ、楽しそうですね。 그럼 오늘 배운 네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도는 어땠습니까? 였습니다. 우도와 どうでしたか? 두 번째 문장 아주 즐거웠습니다는요?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세 번째 문장은 좋겠네요. 무엇을 했습니까? 였죠. いいですね. 何をしたんですか? 마지막 문장은 자전거를 타거나 바다에서 놀거나 했습니다 였죠. 自転車に乗ったり海で遊んだりしました.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소개인데요. 일본어의 맞장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대표적인 맞장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そうですか? 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용하는 맞장구죠. 두 번째는 そうですね? 입니다. 그렇네요, 그러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때 쓰는 맞장구입니다. 마지막은 나르호도 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렇군요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억양에 유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そうですか? そうですか? 두 번째 そうですね. そうですね. 마지막 なるほど. なるほど. 맞장구를 잘 활용해서 대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일본어도 맞장구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대화가 즐겁잖아요. 나르호도.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배우멍 걸르멍 생활 일본어. 오늘은 여행 소감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는 すごく 楽しかった です. 자전거를 타거나 바다에서 놀거나 했습니다는 自転車に 乗ったり 海で 遊んだり しました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오늘의 퀴즈! 우도는 어땠어요? 를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